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잼 하나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100에서 249였네요. 조금 숫자 많네요. 그치만 저거 뭉쳐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그냥 칩니다. 역시 도묵금으로 뭉쳐있죠? 이 정도면 잡기 쉽습니다. 일단 밑에다가 슬로우 걸어놓고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이때부터 뿅뿅 쏴주면 됩니다. 그, 노포 데미지 잘 나올 거니까 캐논이죠, 노포가 아니고. 올라가고. 자,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캐논으로 뿅! 요렇게 한 30마리가량이 그냥 녹습니다. 여기도 그냥 쏴요. 18마리, 18마리죠? 요것도 그냥 쏴. 대충 처리해주면 되구요. 여기에 금땡이가 몇 개 있긴 있네. 자, 교역소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교역소를 써서라도 빨리 뭐 좀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정체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역소를 써서 강제적으로 저는 지금 시청을 타겠습니다. 여기서 시청을 타버리고, 그러면 시청 하나에 그 시민회관 하나잖아요. 요러면 금사정이 그나마 좀 나아질 거예요. 요렇게 올리는 이유는 지금 그 빨리 컷에어 올려가지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맵상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나빠질 거라서 요렇게 조금 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옮기고, 그 다음 리나 여기서 잠깐 있다가 알라마부터 보겠습니다. 잼, 그리고 철광석, 철광석 광산 하나, 그리고 예언자의 카드가, 어우, 야, 이거 쾌템인데 바로 근처에 하나가 보입니다. 저 잘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7레벨 유닛이 나온다든가 막 그런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번 추차 유닛도 갖고 가고 싶긴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여기서 턴을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차 영웅이 누군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봐주고, 마리암이죠? 이 친구 정찰 영웅이고요. 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황주현님 19개! 애들은 가라, 19개. 감사합니다. 예, 제 방에 딱 어울리는 슬로건이네요. 스프라이트, 그리고 이거 빨리 쳐야 되는데 시독이 아니고 어바시우스는 뺏겼고, 자, 일단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가지고 유닛들을 차근차근 올려서 미리미리 빼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쭉쭉 올려놓고요. 아니면 뭐 슬로우를 쓰든가. 올리고, 올리고. 우리 리터님도 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19는 신사숙녀를 위한 숫자. 아, 그죠? 예, 맞아요. 재산관리 찍고 싶지만 찍으면 안되죠. 얘는 메인 영웅이기 때문에. 자, 요 돈만 챙긴 다음에 크리스탈은 나중에 있는 부영웅으로 처리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런 이동력은 본 영웅한테, 메인 영웅한테 쓰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부영웅으로 하고요. 자, 흉갑 주고 여기서 이동거리 최적화를 해주기 위해서 요거 다 옮겨놓은 다음에 갈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나 여기서 일단 그 전에 알라마부터 가겠습니다. 철광석 광산이랑 광산, 아니 철광대용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블랙타워 하나 찾았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드워프를 처리한 다음에 가서 쳐줘야겠죠? 자, 돈이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커세어 말고 시동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일단 17마리 뽑아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차에, 다음 턴차에 딱 돈 생기면 그걸로 업그레이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나도 그 이동거리용으로 여기서 잠깐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태가, 로또 3등? 야, 그거 좋겠다. 그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른데 3등이면은 대략 한 100에서 500 사이거든요? 적으면 500까지도 나오는데, 아이고야, 이 주고 왔어야 되는데. 야, 축하합니다. 3등, 와, 좋겠다. 예, 사람이 적으면 500도 나와요, 가끔. 근데 보통은 100에서 한 200 사이 나올 거예요. 아, 다르게 말하면 한 개가 틀렸다는 거. 야, 진짜 축하합니다. 일단 리나, 자, 여기서 주차가 아직 안 나왔죠? 리나로 이동거리 최적화합니다. 받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거 컷웨어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는 대비를 할지. 자, 일단 이거 850원, 1700원 이렇게 해주면은 시독이 일단 17마리가 추가됐는데, 그래서 리나한테 빨리 실어 보내가지고 시동을 만든 다음에 이 챔피언 같은 애들이 시동이 되면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골드 없으니까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여기를 치고 싶은데 이게 묶음이 얼마일지를 몰라요. 이게 여기 빨리 쳐야 될 것 같은데 골드 때문에. 이게 마스터 지니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쳐볼까 그냥? 이거는 도박을 한번 해보자. 한 마리 빼고 이것도 업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다 갖고 가자. 요 상태에서 가자. 자살 특공대. 자, 저는 언제나 도박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도박을 갑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나와있고요. 이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알라마
더 이상 못 가나요? 여기까지만 다 가서 밑에 뭐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크는 역시나 돈이 계속해서 안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고요. 턴을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겠다. 꽁돈 200만원이면은 아 개부럽다 진짜. 자, 저 친구가 지금 아티팩트를 안 먹어왔구나. 여기서 리나 시켜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업그레이드 해서 올 건데 5,000원 있으면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 줍니다. 그냥 다 해요, 다. 그리고 스핀트 올라가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올리고요. 이 컴플리트까지는 이 1레벨 유닛들은 다 공짜였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근데 이 호타에서는 공짜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손해예요. 아까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손해입니다.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제레미가 여기를 여긴 솔직히 조금 오바긴 한데 아 저거를 쳐야되나 말아야되나 이거를 마나는 다 돼있고 두나는 많이 쓸 수 있긴 한데 대지가 없어. 일단 저 그냥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에네벨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남은 돈 300원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라도 좀 뚫고 나면 이 상황이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늦긴 했어요. 자, 리나 다시 가서 여기서 우리 라마한테 우리 알라마한테 자, 여러분들 알라마가 10레벨이 되면 뭔지 알죠? 어쨌든 라마한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알라마 따라다니면서 좀 레벨을 팍팍 올려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아까 말했다시피 요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라마를 에나벨이 요거를 받아서 이동거리 늘려주고 이 상태에서 자, 드디어 쳐야 되는데 쭉 내리고 이거는 위로 빼겠습니다. 얘네 딜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니가 몇 묶음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좀 두 묶음 정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밀사격이라고 하는 개사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묶음이야. 가자. 아이구야, 망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붙을 텐데. 슬로우가 일단 있긴 있는데 너 슬로우. 거기다 눈맵이야, 하필 또. 올라가고 자, 그래도 운이 좋게 바로 와주긴 하네. 자, 위쪽에는 두 마리. 근데 얘 슬로우니까 아래쪽 아래쪽부터 맞고 여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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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는 겁나 높네. 여기 맞고 요 상태에서 위에 거 일단 쏘고 다섯 마리 망했네. 이거 개망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누면 안 되는 건데 거기다 정밀이도 안 떠. 꼭 이렇게 필요할 때 안 떠. 올리고 자, 이거 줄여. 여기서 방어 방어. 자, 붙었죠? 젠장. 일단 한 두 마리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마리인가요? 두 마리 맞네요. 그 다음에 얘 안 붙고 슬로우 한번 써서 앞에 애들은 이미 늦었으니까 여기다 슬로우. 그 다음에 대기. 자, 이러면 얘가 붙죠? 얘 뭐 어딜 가든 붙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든가 이동하든가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대기 한번 타고 이 친구가 이거 다섯 마리 빼줘야죠? 정밀이 좀 떠라! 아우 씨 진짜 꼭 필요할 땐 안 떠. 자, 대기 타고 아, 이 10마리도 이제 슬슬 붙을 거고 아, 이럴 거면 한 묶음을 한 다음에 농성해야 되는데 슬로우 쓴 다음에 한 묶음인 상태로 뿅뿅 쏴주면서 그 정밀 사격도 좀 노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공격 마법을 쓰는 게 나아졌겠죠. 일단 슬로우 둘러야 걸려있으니까 얘네들이 턴을 잡을 테고 여기서는 이 앞으로 때릴 녀석들 이런 녀석들한테 공격 마법을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한번 타고 대기 타고요. 여기서 이 친구가 반격을 또 안 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미 행동을 했으니까 아 근데 다음 턴에 어차피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이걸 때릴까 그냥? 정밀도 더럽게 안 드네요 진짜. 그냥 찔러. 자, 반격을 안 받는다는 요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밀 사격! 그래, 한 발은 떴구나. 근데 징그럽게 안 뜬다. 자, 다음에 얘 턴이죠? 얘 깝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까요. 그래야 우리 아군이 좀 덜 아프니까. 요 턴이 먼저 오니까 요 때리고요. 요 상태에서 한 마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요 피해 엄청나게 많이 맞죠? 이러면 안 좋은데, 자, 위에 거 이거부터 먼저 턴이 오니까 아, 정밀 이제야
이제야 조금 뜨는데 왜 진작에 뜨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왜 그러니. 병력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자, 이렇게 두 마리의 시동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두 마리면은 그나마 무난한 거예요. 이게 42마리가 날아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일단 물이 떴는데 이 어바시오스였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물은 안 배웁니다. 그리고 노포가 이렇게 고급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골드 덩어리가, 아 역시 2000짜리 이런 애들 잡았는데 2000은 줘야지 솔직히. 자, 요건 안 먹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애가 이동거리 최적화 해주고요. 합쳐. 자, 요렇게 해주면은 시동이 일단 50몇 마리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빨리 뭐라 좀 뚫어야 돼요. 금자루도 하나 생겼고, 아 맞다, 금자루 받을 걸 그랬다. 자, 다음 선에 맞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성을 옵니다. 5일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올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시독의 성장률을 위해서 성부터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법사 길드를 좀 지을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기보단 자원이 없으니까 턴을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스핀트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 유닛이랑 그 다음에 또 밑에 요것도 한동안 안 썼죠? 요것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턴 종료. 근데 이제 슬슬 뭔가 올 때가 됐어. 그리고 얘한테, 아이고야, 에나벨한테 병력 받아야죠. 요거라도 받아가지고 이거 그 고기방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고요. 내려와서 이 유황 챙기면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레미 올라가고요. 역시 어바시우스가 좋아 나는. 그리고 리나한테, 리나도 금특기 어우니까 리나한테 금가마니 주는 게 딱 맞기 때문에 금가마니는 리나한테 줍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제레미는, 이게 폭정이 하나 섞여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젠장. 자, 그냥 쏴. 아, 정밀이 안 뜨는 거 봐 아까부터. 자, 이러면은 공격 한번 해야죠. 마법 한번 쓰고요. 캐논으로 좀 더 데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맞고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고요. 나나나나난. 아, 뭐 꼭 말하는 대로 안 돼. 한 마리 날렸죠? 조금 손해가 있었습니다. 용의 도안. 이거랑 그 다음에 덴드로이드. 덴드로이드 느려 터졌기 때문에 10마리라서 충분히 잡으면서 경험치 올리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상황을 좀 타파하려면은 요걸 빨리 노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한번 가기 전에 일단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것도 또 있으면 또 좋으니까 가서 이거를 이렇게 부영으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가기 전에 일단 이거 유닛 분배를 할 게 없네요. 더 이상 그냥 가겠습니다. 자, 도망간다 하는데 이거 죽여야죠. 경험치 좋습니다. 덴드로이드는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경험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유튜브,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뿅. 자, 시독 같은 경우는 발사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써요. 원거리 페널티 필요 없습니다. 느려 서졌기 때문에 그냥 막 써요. 이렇게 715의 경험치를 손에 넣어주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한 마리 두 날 쓴다고 하더라도 몇 마리냐가 중요한데 20이네? 20이면은 이거 둘, 세무금으로 안될, 세무금으로 되겠다. 세무금으로 하고 얘네 둘을 빼고 싶은데 나는 근처에 알라마. 자, 이거는 지금 간, 아이고 아이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거 세무금 요 상태에서 가봅시다. 자, 20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눈밭이다. 아이 잘못했다. 아, 개손해. 아이구야, 이거 큰 실수했네. 이게 지금 눈밭이라는 거를 제가 또, 아이고 젠장, 이게 큰 실수했어. 자, 어쨌든 쏘고 쏘고 한 마리가 날아가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한 마리 일단 같은 속도였기 때문에, 눈밭이라서 지형 보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를 저러면 안 된 건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이동 거리가 챔피언은 좀 아니지. 어쨌든 올라가서 저 요기 있는 저거 하나 챙겨오고요. 그 다음 알라마 따라가서 유닛 줄 준비하고, 그 다음 이 친구가 와서 요거 갖고 올 건데 다음 주에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이거는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시위회를 이거 좀 무리해서라 타야 돼요. 근데 성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최소 요거는 올려야 되거든요. 이 마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모이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마녀는 일단 탑니다. 여기까지만 딱 돈 쓰고 이제 돈 모으다가 시위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란디아 유튜브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그 유튜브에서는 재생 목록 들어간 다음에 거기 검색창이 있거든요? 그 검색창에다가 그 제가 했었던 게임 검색을 하시면은 다 있어요. 제일 최근에 한 거 막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챔피언들, 이게 또 정밀 사격의 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챔피언이 한 개의
저거는 그냥 갑니다. 얘는 쳐야 돼. 원래 지금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독이라는 유닛이 3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4묶음이네. 이게 한 제가 내심 한 3묶음 기대했는데 4묶음이면은 조금 그래. 자, 1에서 2지만 이게 정밀 사격이 뜰 거라서 실질적인 데미지는 두 마리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못 잡아도 정밀이 떠요. 자, 틀어 맞고, 아, 틀어 맞습니다. 올라가고, 그다음 캐논 데미지 잘 뜰 거예요, 아마. 1. 자, 이제 붙죠? 그치만 얘 괜찮아요. 붙어도 얘 몇 마리지? 한 마리. 근데 생명력 27 남았으니까 그럼 화살 쓰는 게 낫겠구나. 여기서 그냥 화살로 잡아버리자. 그리고 얘는 어차피 안 닿죠? 한 마리한테 밖에 안 닿으니까 이거 죽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죽고 빠이빠이 잘가. 방어 쏘고 슬로우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선턴을 못 잡죠. 여기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800의 경험치 그리고 탐색술이 이렇게 보급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구슬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쓸모없는 구슬이죠. 가면서 잼공장 여기도 좀 뚫어주도록 할건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그냥 떼놓고 가는게 낫거든요? 이동력상이 손해기 때문에 자 우리 알라마한테 요 녀석들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고는 좀 아깝지 그냥 가자. 자, 동굴인 갓굴인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두 묶음 합니다. 도망가죠? 죽입니다. 뿅! 정밀 뿅. 자, 이런 애들한테는 대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사정없이 막 쏴요 그냥. 아, 아무튼 유튜브 구독이랑 오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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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더럽게 안 뜬다. 페널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가면서 가는 길 7일차인데 딱 안 닿네? 조금 아깝네. 가는 길에 뚫어줄 건 뚫어주고 저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딱 빼주면 이동거리가 그나마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구슬 같은 경우는 얘로 먹고요. 그 다음 물구슬. 이게 정말 쓸모없는 구슬 중에 하나거든요? 뭐... 프로스트링을... 아니 프로스트링이 아니고 아이스볼트나 프로스트링 그런 것들을 그 특기가 있는 영웅으로 쓴다. 그럴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정말 쓸모없는 스킬이라서. 자, 그리고 7일차하고 어차피 시위를 못하니까 네스트라도 지를까 싶거든요? 네스트를 안 짓겠습니다, 저는. 요 상태에서 여기 이 타워... 아, 아니다, 돈 모으자. 자, 여기 선을 그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지나왔고요.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 또 금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한번 탐나는 곳 중에 하나라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멧돼지 이거 대기 타다가 가까이 왔을 때 그냥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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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마리 나왔네, 깜짝이야. 잡아주고 이 예언자의 카드 같은 경우는 쾌템이기 때문에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어차피 여기 블랙타워를 갈 거니까 이 드워프들을 좀 괴롭히고 여기 길 좀 뚫어주고 그 다음에 저 블랙타워가 그린드래곤이길 바래봅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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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골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병참 중급. 이 병참이 아직도 중급이었네. 그린드래곤. 자, 이러면 이거 확실히 어이구야! 어이구야, 씨. 아, 나 진짜 운 진짜 거지 같네. 찔러. 아, 네 마리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다행인 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긴 했는데 궁술이 아직 없죠? 궁술이 나와준다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야, 이 운빨 보소. 자, 여기서 이 제레미는 빨리빨리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거는 부영호한테 맡기고 그냥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리나가 요거를 먹고 이거 빨리 보상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알라마가 잠깐 힘을 좀 써야... 아니, 알라마 여기 그대로 기다리다가 릴레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에나벨, 이 친구한테 받을 준비하고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 스피인트. 자, 요번 주차 거 찾죠?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시위에 올립니다. 네, 저기... 저게 또 사기진가 떠버리냐 진짜. 제스 지지리도 없지. 자, 16마리 뽑아주고 올라가고요. 요번 주차용 누군지 안 봤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니다. 다르잼이네요. 다르잼, 꿀잼, 이지렘 방송 꿀잼. 자, 그리고 어바시우스는 역시나 없고요. 그 다음에 알라마 여기 그대로 위치해 있고 마법이나 좀 배워놓습니다. 나중에 줄 거니까. 그 상태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레미는 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은행 있네요.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숫자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일단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옆에서 뭐가 움직이는 게 스물스물 보이네. 여기서 리나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전에만 준 다음에 자, 이거 요거 전에 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라마가 이거 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딨어? 어. 에나벨이 가서 요거를 보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금 이 상황이 계속 정체될 거야 아마. 이게 최소 금 만원짜리 막 그런 거여야 좋을 텐데. 자, 어쨌든 가는 길에 있는 것들 다 쓸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좀 해주고. 이게 눈맵 아니구나. 고블린이구나. 어, 야 잠깐만.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자비가 없냐? 아까부터 사기 증가가 자꾸 내 발목을 잡네. 몇 마리요? 1에서 4. 10에서 9면은, 10에서 19면은 어디보자, 3마리? 오케이, 3마리네 이건. 아, 4마리일 수도 있구나. 3마리에서 4마리 지금 안되고. 그 다음에 20에서 49마리? 20에서 49마리 그 금골렘 허리조각 있고. 허리조각이라 그럼 요거는 나누고 한 마리. 자, 가자. 근데 한 마리는 사기진가. 아, 골렘. 오케이. 발목잼. 자, 요렇게 한 마리만 냅두면은 이게 두나도 있기도 하고 충분히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페널티 없죠? 위에 거.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슬로우 슬슬 걸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슬로우를 안 걸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예비책으로 하나 걸어놓고. 자, 사기진가 개꿀. 요 상태에서 얘까지는 페널티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 슬로우 하나 더 걸어놓고 대기 한번 타고. 당분간은 마나 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 요렇게 슬로우 써주고. 정밀사기 좋아요. 두 발짜리 정밀사기 잘 떴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게 숫자 많아야 특수능력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한 마리짜리가 쏘면 안 달아요. 안 들어가요 특수능력이. 근데 컴퓨터가 나랑 싸울 때는 막 한 마리, 세 마리 그런 시독들이 정밀사격 띄우고 그럴 때는 진짜 그렇게 짜증날 때가 없습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어 살짝. 유저가, 플레이어가 쓸 때는 약하고 컴퓨터가 쓸 때는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진짜. 자, 정밀 잘 떴고요. 이렇게 경험치까지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공기가 일단 고급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두나가, 아니 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에서 49에다가 50에서 99면은 이건 20마리라는 거예요. 20마리짜리 그건데 자, 이거 아까랑은 다르게 요거를 먼저 쳐야 돼요. 이게 속도가 요거를 먼저 쳐주고 7이니까 둘 다 같으니까. 그리고 쏘고 스타일 때 컴퓨터 핫템이 그런데. 자, 이렇게 잡아주고. 예, 원거리 고르곤 딱 비유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허리종합 같은 경우 이렇게 3레벨 유닛을 성장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코브라는 종족의 완전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거까지만 찍고 길 막혀있는 것 같으니까 이왕 온 김에 얘로 찍고 올라가면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트가 이거 받은 다음에 바로 잘려야죠. 그리고 시위회 지었나요? 지었고 2일차인 상태. 이제는 태클 타야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여기 태클 올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 지금 많이 늦었는데 마법사 길드 짓고 시청 올릴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법사 길드의 내용물은 아 대기가 뜨긴 했네요. 대기 조항이 뜨긴 했기 때문에 대기 마법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대신에 헤이스트가 안 떴어요. 헤이스트가 살짝 떠줘야 그래야 좋은데. 자, 여기 갔다가 찍고 요거 찍고 얘로 올라가면서 챙길 거 챙겨가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리나 말고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야? 에나벨이 가서 제발 물뱀 7마리 떠라. 있는 거 맞지? 카드. 자, 보상은 아, 옵시디언 가고일 35마리. 이 친구가 2레벨이긴 한데 업그레이드 된 형태이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초반은 그냥 유닛을 세워서 고기방패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제가 테크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유닛이 상대적으로 많이 딸려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내려가고 유닛 받을 준비하고요. 리나 여기 그대로 있고요. 요 상태에서 코브의 테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창고 슬슬 올리 됐어요. 이 물뱀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3일째니까 자원창고부터 바로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시청 테크 준비를 합니다. 자, 시장부터 일단 지어주고요. 여기서 턴을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타워도 있으니까 뭐 저것들을 써준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막 완전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아, 여기 리나 보내야지 참. 자, 보내고 리나 이 친구는 저쪽 보내가지고 얘 뭐 갖고 있는 게, 아, 물구슬. 오케이. 자, 물구슬을 이 필요 없긴 하지만 일단 전해줍니다.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전해줍니다. 그리고 허리조각은 나중에 다른 애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알라마 있으니까 얘한테 받고. 자, 풍차 수운. 그리고 테크를 계속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스포트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블랙스미스 대장간 짓고요. 여기서 알라마 그 다음에 얘 미리 좀 가있읍시다. 허리 조각을 받아가지고 바로 써야 되니까 4일차 아마 여유는 될 겁니다. 시간적 여유는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뭔가 획기적인 걸 못 찾았다.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무언가 뭐 마법이 좋은 게 나온 것도 아니고 4레벨 성소가 아까 어딨었죠? 내가 잘못 봤나? 전판이었나 보구나. 4레벨 성소 없고 그리핀이랑 저기가 그나마 좀 있는데 두나가 지금 안 뚫려있고 진짜 애매하네. 자 가서 일단 허리 조각부터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 코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알라마가 이제 출발해야죠. 근데 여기 경험의 성소 있었구나. 저건 빨리 뚫어야겠다. 가서 저희 미노가 어떤 면목금이냐 그리고 미노 킹이 섞여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방송시간 직장인 시간 저격한 거 너무 좀 그건 바로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서. 자 다르잼 우리 다르잼 이 친구 뽑아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5마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 에이시드 되면 되게 좋거든요. 빨라요 되게. 이거 뽑아주고 그 다음 5레벨까지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마녀도 뽑아가지고 이거 같이 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안되겠지만 다음 턴에 돈을 받아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바로 전달을 병력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레미로 일단 픽시부터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송민호를 왜 죽여요. 안되죠. 그럼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마력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야되는 데가 미노가 여기 밑에였죠? 여기 이 미노 옆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뭔가 굉장한 두루마리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타운포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것도 빨리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시청을 일단 천천히 올리고요. 턴을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적군의 뭔가가 보일 때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자 시청을 조금 늦추고 업그레이드부터. 아이구야? 아 나 이런 또 반대로 했네. 아이 나 이제 갈수록 이렇게 건망증과 노망이 심해지는 것 같아. 바꾸고 자 들어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에이시드 그 다음 바다마녀 요렇게까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요것보다 솔직히 요게 난데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라마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알라마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상태로 알라마가 이거 전달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저기를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경험치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걸 가면은 딱 갔다가 가면서 잠깐 스탑. 자 시독이 지금 좀 많아요. 33마리가 추가되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못 잡진 않거든요. 당연히 잡거든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저게 미노가 껴있냐 몇 묶음이냐 그게 또 중요한데 이건 제가 보기엔 두 묶음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 사격 잘 뜰 거고. 근데 저기 묶음이 또 많아버리면은 두 묶음이면 좀 위험하거든요? 안전판 가자. 한 묶음을 가자. 그 다음에 얘 구석 그리고 얘 한 마리. 자 요 상태로 가서 미노타로스 킹이 하나 있지만 세 묶음 이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였으면 두 묶음을 하는 게 좋아. 어이구야 사기 진짜 잘 뜬다 오늘. 오늘 적군 사기 진짜 잘 뜨네. 36마리네. 이 정도면 숫자 좀 많은 편이고. 자, 한 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냅두고 킹은 안 닿네. 그럼 이거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한대 때려줄까? 때리고 여기서 6에서 10 애매하네요. 그래도 충분히 잡았고 여기 디버프 이렇게 악화 걸어주고 옵시디언 가만히 있고 ACD 가만히 있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슬로우를 한 번 더 걸어줍니다. 대기 대기 나 한 번 더 쓰면은 방해광선 데미지 아니 그 방어력 저하 좋아. 아 이게 바로 정밀사격이죠. 두 마리가 남았는데 딱 정밀사격 떠서 깔끔한 마무리 뿅 사망 좋아요. 이렇게 미노타로스를 잡아주면서 이 스크롤을 얻게 됐는데 파이어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주네요. 그리고 여기 드래곤은 1에 4짜리 이 정도면은 별로 큰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스킬이 딱 확립이 되면 바로 쳐야 될 곳 중에 하나죠. 용천국. 그리고 여기를 치기 전에 어이구 아이구야 씨 치기 전에 미리 나눴어야 되는데 아이 젠장. 자 저거는 마법은 나중에 우리 알라마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플링 얘네 도망갈 건데 좋습니다. 아이고 세무금이네. 근데 딱딱 잡을 수 있으려나?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잡아주고 밑에 있는 골드 덩어리 이거 냅두고 여기 골드가 두 개 있거든요. 저기를 한번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리나. 자, 이 친구가 이제 내려와서 아까 못 먹은 이 철광 이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뚫어줘야 합니다. 여기 그래야 리나라던가 알라마 같은 애들 경험치 올리니까 그 전에 여기다 시청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고요. 여기서 턴을 그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차기 때문에 이제 그 물뱀 서식지도 올리면 참 좋겠는데 어이구야 벌써 여기까지인가? 너 누구야? 누구냐 넌? 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왜 왔을까? 자, 40, 40에다가 5, 9, 5, 9, 10, 19 이러면은